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다룬 제보자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황우석 사건 뺨치는 황당한 논문 조작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뉴스타파에 포착됐습니다. 한체대의 교수들은 제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만든 데이터를 자신들의 논문에 마구잡이로 갖다 쓰면서 연구비를 타냈습니다. 더구나 일부 교수들은 제자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얻은 실험 결과를 쓰면서 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조작했습니다. 교수들이 이렇게 제자들의 데이터를 조작해서 횡령한 연구비는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생체 검사를 통해 연구 실적을 올린 한국체육대학교 김효정 교수.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한 해에만 모두 17건의 연구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연구 실적이 다른 교수들보다 서너 배나 많아 겉으론 왕성하게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김 교수가 교신 저자로 발표한 두 개의 논문입니다. 제일 저자는 모두 권영태 연구원입니다. 하나는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다른 하나는 암벽 등반 같은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근육 내 단백질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전혀 다른 연구입니다. 하지만 실험 근거로 제시한 분석 영상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두 개의 사진을 각각 잘라내 크기와 모양을 비교해봤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해 명암의 변화를 주었더니 점점 더 비슷한 모양새를 갖춰갑니다. 그 실험은 조건 자체가 상당히 틀렸는데 같이 와서 제시하는 것은 이 실험에서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마치 만들었냐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날조라고 합니다. 데이터 날조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실어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날조거든요. 그것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 행위죠. 날조된 논문은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없죠. 진실의 왜곡입니다. 이거는 동료들한테 혼돈을 일으키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장 금기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논문은 교육부 산하인 한국연구재단에서 1억 2,500만 원을 지원한 결과물입니다. 연구실이 비어 있어서 수업 시간에 맞춰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현생체육실. 교수님은 진짜 김여정 교수. 수업 시간 5분 전 학생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김 교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휴강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뭐 사전에 연락이 있었나요? 사전은 연락은 못 받았고 방금 강의실에서 연락. 갑자기? 네. 예. 취재진이 학교에 머물러 있자 다른 수업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피하던 김효정 교수는 지난 1일 새벽 3시에야 장문의 이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본인은 선명하고 결과에 부합되는 샘플을 찾아서 덮어씌우기를 했다는데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요. 김효정 교수는 논문의 데이터가 조작됐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제일 저자이자 제자인 권영태 연구원에게 돌렸습니다. 1년 간격을 두고 나오는 논문의 단백질 밴드 사진이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은 아마도 몇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 교수가 책임을 맡은 연구에서 데이터가 조작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교수는 불법 생체 검사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체대 김창근 교수와 함께 추위 골격근의 변화에 관한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실험 영상은 2010년 통과된 신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의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 씨의 실험 대상은 남자 대학생 7명. 김창근, 김효정 교수의 실험 대상은 쥐였습니다. 서로 다른 실험에 그것도 실험 대상이 사람과 쥐로 전혀 다른데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신 씨의 지도 교수는 바로 김창근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제자 논문에 나온 데이터를 재사용한 연구로 연구비를 횡령한 겁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조작입니다. 우리가 학술지에서 우리 생명과학 계열의 학술지에서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제시를 하는데 가장 조심해서 하지 말라고 학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포토샵을 가지고 명암 조절을 해서 다른 것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체대에서 수용과목을 담당하는 김효식 교수는 권영태 어수지 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011년 4월 한국체육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6개월 뒤 같은 학회지에 실었습니다. 앞서 나온 논문은 런닝머신 운동에 관한 것이고 김 교수의 연구는 수영 운동이어서 같은 데이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김효식 교수는 또 같은 대학 어수주 연구원과 함께 2009년에 통과된 황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해 마치 새로운 논문인 양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연구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타파 한승 기자. 저번에 한번 인사를 드렸죠? 예, 네. 나가시죠. 아니요. 네, 이 데이터를 조작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됐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이 이런 식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아낸 사례는 모두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는 김창근, 김효정, 김효식 교수를 포함해 모두 6명, 대학 연구진을 포함하면 2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김효정, 김효식 교수는 김창근 교수의 1대 제자이고 어수주, 권영태 연구원 등은 2세대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횡령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한체대 교수들의 연구윤리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부정의 의혹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연구자 소속기관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검증 결과 그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참여 제한 조치, 그다음에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들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한체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연구기관에다가 검증을 맡기게 되면은 그 검증기관 자체가 그 기관의 식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제 식구 감싸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직접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든지 또는 검증을 위한 제3의 기관을 설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죠. 뉴스타파 황일송입니다.